안녕하세요. 바르미디어 조미든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단들도 많이 등장하는 시대이지요. 성경과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고드린 대로 터치 바이블 선교회 대표이신 김진산 목사님 모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라이브 이후로 이제 또 녹화 방송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상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분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최적임자를 저희가 모시게 돼서 제 책임자라고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우리 독자들에게 좀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요즘에 이스라엘과 뭐 유대인 아니면 성경에 대한 왜곡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네, 뭐 답답하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으로서도 이제 실제로 용어를 혼돈한다거나 또 실제로 이제 성경의 언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언어가 아닌 말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뭐 유대인과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이런 용어조차도 이제 사실은 좀 구분하기 쉽지 않고, 오늘날 유대인들, 오늘날의 이스라엘, 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 부분도 또좀 혼돈해서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된 거, 이런 거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이스라엘인, 유대인, 히브리인 사실은 조금 다 다른 개념인데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올바른 이제 개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왜곡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분해서 사용해야 올바른 대책들을 할수 있는데 두 개로 혼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어적인 정의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문이시니까 히브리어를 한국말처럼 하시니까 아, 네. 유대인,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유대인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일단 유다지파 또는 남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접근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유대인을 예후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후디. 예후디. 예후디라는 말은 예후다, 역시 유다에서 온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이 성경 시대에 언제 보편적으로 사용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2세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를 이제 속주화시켜요.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더이 속주의 어떤 시스템을 더 강화하게 되고, 좀 체제적으로 이제 좀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속주를 만들 때이 지역을 예후다 지역으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하는 남유다 지역보다는 굉장히 축소된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뭐요 주변 지역 정도의 예후다라는 지역을 불렀고, 그 예후다에 있는 사람들을 예후디 이렇게 불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이제 수천 명을 잡아갔단 말이죠. 바벨론으로 이제 갔는데, 대부분 엘리트 계층이죠.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또는 예언자들 또는 이제 뭐 우리가 배운 사람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가서 살도록 하면서 그 살도록 했던 이 지역 이름은 속주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남의 땅이니까 게토가 됩니다. 이름으로 게토. 말하면 그 게토 이름을 예후다라고 불렀고, 예후다에 사는 사람들을 예후디라고 부르면서 유대인이 일반화됐죠. 이걸 성경적 배경으로 이제 독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쨌든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통일왕국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 때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그 제국의 통치 아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토라든가 뭐 예후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그뭐 바벨론 사람들이 지어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성전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네. 상징적 의미도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네. 사울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네. 제가 어디로 가리까? 그럴 때 이제 보면 유대로 가라라고 유다 산지로 가라. 네. 그럼 유다에서 어디로 가리까 할 때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여기에서 다윗과 유대라고 하는 마치 이제 유대라는 이름이 다윗 왕조와의 약속적 의미로서 네. 유대라는 이름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네. 이런 약속의 의미도 있다. 네.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종들도 좀 섞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 네. 섞였다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렸지 않았겠냐는데 네. 오히려 저는 네. 이때 더 혈통적 유대인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네. 민족의 정체성을 더 세워가려고 했을 것이고 그렇죠. 누가 이제 소위 우리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네. 더 강화됐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혈통적 유대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결국 지리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공동체가 생기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때까지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흩어진 사람들이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지켜왔을까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우리 유대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네네. 유대인을 바라볼 때 네.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해석을 해놓을 수가 해석으로 평가할 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들 스스로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점이 바벨론 포로 시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네. 포로가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흩어져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그 흩어진 땅,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안에서 네. 자신들의 그 혈통적 전통을 이어가고자 했던 네. 강력한 의지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속에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이제 70년이 때 이제 흩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그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과연 그러면 유대인의 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지켜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네. 또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들은 흩어져서 그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유대인들을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좀 언급을 했지만 결국 유대인 지금까지는 이제 설교 중에도 은연 중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인과 히브리인을 거의 그렇죠. 동일시하는 네네. 개념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건 어느 정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인, 유대인, 히브리인 이걸 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좀 잘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이제 내렸다고 한다면 네. 아까 왜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셨을 때 네.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고 네네. 흩어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은 이제 여기에서는 적용되지는 않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이름이 시작됐는데 네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된 이 성경적 배경에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한 패밀리의 이야기죠. 그렇죠. 가족의 근데 결국은 이야기죠. 이제 네. 이집트의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민족적 개념으로 발전하게 될 때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면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 이름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패밀리가 한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네. 이 국가를 이뤄가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정체성이 확립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한 열두 개 지파와 함께 네. 구성된 네. 이스라엘 민족적 개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의미가 강한 게 그렇죠.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네. 그 땅에 살게 된 이제 민족적 의미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시대부터 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인 의미니까 그렇죠. 민족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네.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네.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다음에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네. 유대인들이라도 역시 구분이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네.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팔레스타인들 중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네네. 아랍 사람들 중에서 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네. 유대인도 있고 아랍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인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렇지 네. 않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보다는 네. 네, 유대인이란 말을 오늘날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시대에 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네. 유대인이란 이름보다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란 네. 이름이 더 강하죠. 그런 좀 구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럼 히브리인 개념은 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네. 이브리가 그치, 되죠. 이브리, 네. 이브리가 보통 우리 이제 성경을 배우면 뭐 강을 걷는 사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이브리가 나왔는데 강을 건너다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 1차적인 뜻은 뭐냐면 무브,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동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다. 가나안 네. 땅에서도 자신의 부인 그 사라가 죽어서 이제 그 막벨라굴을 사는 과정에 네. 그 땅 주인이었던 햇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나그네요, 나그네. 거류민이다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사용된 이 말 중에 게르, 우리 왜 가끔 몽골의 유목민 그 집 가르 게르라는 네. 말을 쓰잖아요. 네. 그 실제로 같은 이제 언어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목 생활, 유목민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민이 아니죠. 네. 우리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유대인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즉 네. 포로민의 정체성 포로민의 뭐 이렇게 정체성. 이야기할 네. 수 있고, 이스라엘은 정착민이죠.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네.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개 지파를 통한 민족 구성원이 살았던 땅을 말할 네. 수 있지만 히브리인은 이 이전의 단계죠. 족장들이 자 가람은 가고 서람은 서고 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이제 유목민의 정체성이 오히려 히브리인의 그 정체성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이름을 갖고 가끔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말씀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는데 방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네, 되게 아, 세 가지가 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구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 가지 각각 요소 요소별로 가지고 다르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오경은 히브리인의 이야기다. 역사서와 초기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네.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 중에 포로기 시대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은 네. 유대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네. 역사적 정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이해가 탁 됩니다, 목사님.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다 아우르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유목민, 때로는 정착민, 때로는 포로민.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용어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요. 유목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네.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지만 네. 저는 이거를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네. 모세의 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을 강조했을까라고 할 때 네.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하고 율법적 사고와 율법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네. 바울은 오히려 유목민적인 어떤 제단이나 어떤 건물이 어떤 뭐 심지어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뭐 네. 시온의 땅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흩어진 곳에서 어느 곳이라도 여호와께 예배한다면 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넘어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흩어진 백성에게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네, 네, 네. 그 사람 출생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모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거는 좀 한번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이 상위 개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네. 자 누구든지 이 유목민의 정체성을 네. 가질 수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정착민 포로민의 정체성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구분이 되면서 이게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있겠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실 목사들이 얘기하는 당연히 은혜가 좀 같이 겸해져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했는데 그 지점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들으면서 단순히 이게 지식적으로 유대인 뭐 이스라엘 히브리 개념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자, 그러면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